빨리 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할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교재의 목적은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전에 봤던 미니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지문이 길어지고 있죠? 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 민심이 왕권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민본 사상을 통치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본 사상이 가장 기본입니다. 별표.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누구? 군주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늘의 뜻을 받들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덕성을 갖춰야 한다.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삶을 안정시키고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를 했다. 요 정도면은 뭐예요? 군주의 의무지, 의무.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백성은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그냥 좋은 임금님이 다스리시면 잘 따라오너라, 이거지. 20번의 1번.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20번의 1번. 통치에 따라야 한다. 괜찮아? 20번의 1번. 일단 지워놔. 첫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하시면 돼요? 군주의 의무, 백성의 의무. 그러면 끝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개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잘 드러난다. 어머, 사람 이름 나왔죠? 정도전에다가 세모. 최근 한 3년 정도 내에 흐름이에요.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나오면 무조건 네모 쳤는데 요즘 추세는 사람 이름이 더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찾아야 돼서 사람 이름한테는 따로 체크해놔.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세모 표시해놔요. 정도전이 이제 주장한 거 찾으러 갈 거예요.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배하고,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거다.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지위나 녹봉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다. 관리놈들 니들 월급 받아가는 거 봉사하니까 봉사비로 주는 거지. 니들이 잘나서 주는 거 아니야.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관리들 위아래를 명확하게 해야 돼.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의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살펴야 한다. 관료 조직을 정비하다. 20번의 2번. 관료 조직을 가다듬다. 괜찮은 것 같은데? 20번의 2번 지우고.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우와,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했다. 나쁜 놈들 잡아내야 돼.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주의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옆에 슬쩍 봤더니 어때요? 18번의 기역. 정도전이 한 말이 나와 있죠? 지금 보기에서의 본 내용이 18번의 기역에 나와 있었어야 할 것이다. 또 옆으로 넘어갈게요. 조선 중기 학자 이이 역시 사람 이름 나왔죠. 세모 표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아, 덕성을 강조했대.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백성은 보살펴야 하는 거다. 특히 애민은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 때리고 혼내는 게 아니라.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을 우화,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거다. 일단 먹여놓고 가르치는 거지.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다. 22번에 3번. 교화를 끊임없이 다루다. 순조롭다, 끊임없다. 똑같은 뜻인가? 아니죠. 그럼 20번의 답은 3번이지. 단어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여기에 외자가 두려워하다 외자예요. 외민,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두려워하다? 임금은 백성을 겁낼 줄 알아야 돼. 왜요?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민. 어머, 지문에 뜬금없이 네모뜬 나와 네모 쳐져 있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된 내용은 중요한 얘기라는 거겠지. 외민을 지녀야 합니다. 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을까? 일단 끝까지 단락 읽고 17번 보러 갈게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다만 군주가 오케이. 백성을 두려움을 가지고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한번 외민. 이렇죠? 밑에 순식간에 17번 문제 또 보러 갈게요. 외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임금이.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실망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완 씨 17번에 답몇 번? 그렇죠.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하나만 더 쓸게요. 왜? 두려워하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망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문 다 읽지 않고도 풀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또 사람 이름 나왔죠? 세모.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라. 그것이 애민이다. 정약용에게 있어서의 애민은 그냥 백성들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라.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복지부, 복지정책인데.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고, 무슨 말이야?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단 얘기입니다. 백성이 각각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차이점, 특이점,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겠지.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르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 제공하고 세금 내면 돼. 그러므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경제적 형편으로 백성들을 나눠 놓고 할 일을 따로 정해주는 거지. 통치 질서.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다. 20번에 4번. 경제적 형편에 걸맞는 역할. 괜찮네. 이러한 관점에 기반했다. 이러한 관점에 바탕을 둔다. 괜찮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확실히 3번.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몇 명, 3명 이야기를 했죠?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공통점.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라.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교육제도, 감찰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 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 제도 등 모두 다 목적은 뭐다?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것이다.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됐습니다. 1. 그거에 대한 1, 2, 3, 4번 데스크예요. 16번 문제 확인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결국에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주의였습니다. 사상가 1, 사상가 2, 사상가 3, 각각이 주장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걔네들을 통합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이거지. 도현 씨, 16번의 답은 몇 번? 조선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은 정도전, 이이,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이러한 존재로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따로따로 주장을 하죠. 16번의 답은 몇 번? 3번. 조선시대 학자의 백성들에 대한 관점. 나쁘지 않죠. 17번 문제 아까 확인했고요. 18, 19번. 오케이. 18, 19번. 두 문제 푸는데, 지문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훈련하는 거니까요. 2분만 드릴게요. 18, 19번. 시작. 자르면은 또 달라고 그래.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도전.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노폭을 나눠준 것은 신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월급 주는 거다.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백성이 근본에 두고 관리가 임금에 보고하는 것도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본주의. 기역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밑에 확인해 봅시다. 1번. 관료들에게 월급 줍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주는 것이다. 괜찮죠?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2. 율곡전서.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을 3분의 1로 줄이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헤아려서 팔도의 진상 곡물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상품을 줄이세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삶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올까요? 2번. 군주가 백성을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보살피는 존재다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괜찮네. 2번 됐어. 위로 올라가죠. 정약용의 목민심서. 만일 목화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리밖에 고장한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싼다면 수령은 백성들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비싼 동네. 그리고 아전 중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하게 하여 군포를 바친다. 우와, 되게 합리적인데? 면포를 구입하는 데쓴 돈은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면 백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수령이 해야 할 일. 아전을 골라서 어쩌고저쩌고. 아, 백성을 위해서 뭐 관리가 해야 할 관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지. 이러한 관리의 태도의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3번. 대민과 소민에 따라서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일단 이말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왜? 위에.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틀린 얘기지. 그래서 답은 3번. 4번 마저 읽어볼게요. 어쨌든 둘다 민본 사상 괜찮죠? 바람직한 관리들 나쁘지 않죠? 니은 디귿 경제적 안정을 중시 여긴다라는 관점. 니은도 경제적이고 디귿도 경제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 1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글을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자료는요, 신분질서 유지가 교육의 목적이었다. 현실적으로 통치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리가 되기 어려웠는데, 신분에 따라 교육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신분에 따라 교육기관이 기회가 제한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자료와 앞에 나와 있는 A는 어디 있는데요? 맨 마지막 단락이죠? 백성을 위한 교육제도. 아, 백성을 위한 교육제도인데, 오케이,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게. 그걸 바탕으로 벼슬을 해야 합니다. 가 아니라, 니들 말잘 듣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선시대의 무엇에 대한 관점, 뭐라고? 백성, 교육이라는 게 정말 백성,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라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2번 틀립니다. A는 누구를 위한 교육이다? 백성을 위한 교육이고, 자료에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건 무엇을 위한 거다? 통치를,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을까? 20번 문제는 아까 순식간에 풀었었고요. 오케이. 잠시.